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 정쟁의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대 국회는 정쟁으로 인해 가장 늦게 개원한 국회라는 얼룩진 오명을 안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과연 우리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민생과 협치가 어우러지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본연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당파적 이해와 정쟁이 지배하는 그들만의 리그, 민심과는 동떨어져 싸움만 하는 아수라장인 모습이 아닐까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처리하지 못한 민생 입법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생과 동떨어진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을 두고 논쟁만 벌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이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작 민생과는 거리가 먼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의 정치적인 법안을 상정시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방송 3법은 친민주당 성향의 노조에 과도한 인사추천권을 보장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을 유발할 것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우려사항으로 인해 정작 자신들이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처리하지 않고 손놓고 있던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되니까 입장을 바꿔서 정쟁 유도용으로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이러한 정쟁 법안들로 인해 정작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나버렸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 시급히 개정해야 하는 법률안이 22개나 되고 이 중 내년 총선 전까지 개정해야 되는 법률안만 14개나 됩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민생 예산들 그리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다양한 예산들을 돋보기로 살펴보지는 못할 망정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만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이 악법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을 또다시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정쟁을 두고 민생이라 말합니다. 국민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옳고 상대는 무조건 악이라고 믿는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확증 편향적 입법 독재를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내가 하면 공정, 상대가 하면 방송 장악이라는 민주당식 내로남불에 국민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짜뉴스에 대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언급하자마자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자들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대책특위까지 만들어가며 고소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잣대도 상대와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당선 공약이라며 이미 지금 상정된 방송 3법보다 더 중립적인 인사 임명 방식의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 4법을 스스로 발의해놓고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소신을 저버리고 철회한 전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중립방송이 필요 없고 유리한 대로 인사를 하겠다고 하더니 정권이 바뀌니 정부의 언론 장악이 우려된다며 이제는 친민주당 성향 노조와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들이 방송의 핵심 보직에 임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닙니까? 언론 자유를 그리 중시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왜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까?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줄곧 입법 독재를 통해 졸속 법안들을 독단적으로 처리해왔습니다. 국회에서 절반이 넘는 171석을 가진 민주당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법과 관행으로 보장된 원내 소수정당 보호 원칙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는 다시 비난과 욕설이 난무하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2021년 언론 재갈 물리기란 비판을 받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처리하고자 했던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번 방송 3법처럼 각 상임위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듯 동시다발적으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의원 꼼수 배정을 통해 안건 조정의 역할도 무력화시키고 법사위까지 강행 처리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우리 당과 여론의 저항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의의 상정은 무산되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은 혹독했습니다. 민주당은 그 대가로 잇따른 선거에서 연속으로 참패하고 정권교체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상황은 그때 상황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본인 직휘부까지 동원해 여당의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해버리는 등 더욱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견제와 감시, 정책 대안 제시라는 야당 본연의 역할은 팽개치고 반성조차 없이 또다시 입법 독재를 반복하는 민주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입법 독재, 국민들께서 저지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방송 3법 개혁 시도를 넘어 이제는 정부기관인 방통위도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는 반드시 갈아치우겠다는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방송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 없는 본인들만의 주장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책임질 기관인 방통위의 수장을 탄핵함으로써 방송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도 마다치 않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탄핵 추진이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몇 번째입니까? 2년도 채 되지 않은 정부인데 탄핵 추진, 탄핵 논의만 벌써 여러 차례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탄핵 중독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불리하면 탄핵부터 하고 보는 입법 독재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정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채울 미래의 22대, 23대 초선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법안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보다 다수당이 소수당을 괴롭히는 그런 방법을 먼저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수당은 제2의 노란봉투법, 제2의 방송 3법을 발의할 것이고 소수당과의 건전한 토론 협치보다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막무가내식 정쟁 유발이 더욱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당은 의견 반영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니 민심을 살피고 정책을 가다듬을 기회 대신 필리버스터, 회의불참 등의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시간 낭비나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시기인 지금 국민들께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다수당의 횡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억지를 부려도 다수 의석만 차지하면 국민들의 요구까지 무시하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다수당의 독재 행태가 후대에 어떤 평을 받을지 두렵지 않느냐고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협치라는 우리 국회의 자랑스럽고 선진적인 정치 문화가 21대 국회 들어 급격하게 퇴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유는 여야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익을 위한 최선의 정책과 입법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을 독려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파적 이해관계에 눈이 멀어 그저 의석수가 많다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21대 국회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부여해 주신 귀중한 임기를 날치기와 정쟁이라는 오명으로 끝내지는 않을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남은 임기 동안 대화하고 타협하는 여야 협치의 문화 그리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야당과 끝까지 대화하고 인생을 위한 국회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